갓내비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바일 내비입니다. 오늘은 나온지 좀 되긴 했지만 삼성에서 출시한 무선 충전 트리오 언박싱과 간단하게 사용을 한번 해보려 해요. 이 제품은 무선 충전 최대 9W까지 됩니다.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요즘 폰들은 15W까지 무선 충전이 지원되잖아요. 그런데 이걸 쓰면 9W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구매했냐? 일단 갤럭시 워치 충전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. 그 다음으로는 여기 판에 아무데나 대충 올려놔도 충전이 된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폰 한 대, 버즈, 워치 이렇게 세 개를 써도 되고 폰 두 대와 워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워치 자리에는 폰이나 버즈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. 가격은 96,000원인데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언박싱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고 9W까지 지원이 됩니다. 어디 보자. 이렇게 해서 여기를 뜯으면 되고요. 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성품은 간단해요.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이랑 흰색이 있더라고요. 저는 검정색을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은 요게 다고 요 충전기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. 저는 이제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게 호주 방식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사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. 그리고 간단 안내 책자 그리고 케이블 요게 다예요. 외관은 뭐 딱히 특징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충전을 몇 개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고요. 여기는 워치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. 그리고 얘는 하나 둘 폰 두 개를 충전하셔도 되고 폰 하나랑 버즈 같은 제품을 충전하셔도 됩니다. 아래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위를 보시면 충전하는 똥꼬 있고요.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뭐야? 네, 비닐을 뜯어야겠지요. 두께는 요정도 되고요. 뭐 별거 없어요. 그리고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이 짧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타입C 케이블을 꼽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안되네요. 충전되나 이 상태로도? 해볼게요. 네, 요 상태로는 충전이 안됩니다.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 어댑터를 연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폰 충전 한번 해볼까요? 바로 되죠? 요거 케이스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케이스 빼고 다시 해볼게요. 자, 케이스를 빼고 해봤습니다. 자, 충전 요런 식으로 대충 막 놓으면 돼요. 바로 되죠.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이 있거든요. 이거 영상으로 잘 보인다. 보이시죠? 점점점 보시면 6개의 코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예전에는 막 정확하게 이거 맞추고 그래야 됐잖아요. 근데 이렇게 대충 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냥 요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대충 놔도 충전이 잘 됩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되고요. 요것뿐만이 아니고 충전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인디케이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가 나오고요. 그리고 옆에 버즈 한번 충전해 볼게요. 버즈도 넣어버리면 이렇게 두 개 충전된다고 나오죠? 여기서 워치 한번 넣어볼게요. 워치 됐죠?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 충전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. 1, 2, 3 그러면 여기 빨간불 보이시죠? 이렇게 세 개의 충전이 다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치 충전하는 요 부분에 다른 거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뭐 반대로 당연한 얘기지만 워치를 이 공간에 넣어도 충전이 안 돼요. 볼까요? 보이시죠? 충전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치 충전기 하나 더 있는 게 좋겠다 싶은 거랑 대충 그냥 막 놨을 때에도 충전이 되는 그걸 찾았거든요. 왜냐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잖아요.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어쨌거나 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때 그냥 아우 자야지 그러면 충전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대충 막 놓는데 일반적인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춰 놓지 않으면은 제대로 충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. 그런데 요 제품은 그냥 요쯤 근처에다가 아무데나 대충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다. 이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W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나온 최신 폰의 경우는 15W까지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. 그렇게 초고속 무선 충전은 되지 않는다.
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나 이 제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렙이 여러분, 안녕!